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뉴시스 2024년 3월 31일자 악어의 눈물 공방 한동훈 이재명에 어울리는 말 여 읍소작전 속아선 안 돼라는 기사에 대해서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악어의 눈물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그러네요. 이재명은 이날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참여 말 것을 이런 소리는 다 음살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 대표는 예언을 하나 하자면 이 사람이 분명 단체로 몰려와서 반성한다, 큰절하면서 그럴 것이다 라며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라면서 대국민 사기 행위다, 악어의 눈물을 이번에 쏘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지가 예언을 하는 예언가인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무슨 이재명이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반면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이천시 지원 유세에서 우리가 흘리는 걸 악어 눈물이라고 한다, 그 말에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 그분이 달고 있는 범죄 혐의 하나하나 생각해봐라, 우리가 너무 빨리 잊고 있다, 제가 검사 20몇 년을 했지만 한 사람이 그런 범죄를 다 하는 거 못 봤다, 그건 사람이 여러 분야에 군림하고 지배하려 든다, 그걸 막아야 한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게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냐. 그렇죠. 이 말이 동감해요. 이 말이 이 대표 세계관 인간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서는 두 사람이 싸우든 말든 관심은 없고, 나의 코멘트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의 출신 지역이 한쪽으로 편파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은 많이 소외가 되고, 강원도나 충청도나 호남이나 이런 데는 많이 소외되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쪽으로 많이 치쳐서 눈부신 발전을 했었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대통령도 인물이 대단 서로 비슷비슷한 거기서 거기라면은 이제는 출신 지역도 좀 많이 골고루 소외된 지역에서 제주도도 좋고 강원도나 충청도나 그런 서울 지역도 많이 경상도가 지금까지 내 보니까요. 경북 출신 전 대통령으로서 박정희,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경남으로는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해서 총 7명이더라고요. 7명.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 경북이 4분인가 5분인가 돼요. 그리고 경남이 3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분야 대통령은, 호남, 전남에서 김대중 대통령 한 분밖에, 나온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경상도에서 다 해먹었단 소리죠. 물론 이제 우리는 찍을 때, 도를 떠나서 인물이 좋은 사람을,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을 찍었죠. 근데 이제 그 인물이 그 인물이라면은, 이제는 같은 값이면은, 이제는 골고루 찍어줘야 되겠다. 서울에서도 한 사람 나와서, 서울은 되게 백제권에 들어가서, 편파적이지 않고 좀 정당한 부분이 있죠. 서울 지역은. 그리고 강원도는 소외됐던 강원도나 충청도나 또 전라도 같은 전북에서는 한 사람도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이런 제주에서도 한번 나와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골고루 나와야지 전북, 경남, 아니, 경남, 경북에서, 일곱, 여덟 명의, 대통령이 나와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리는 그런 기현상은, 지금까지는 너무 한쪽으로,
대통령 인물 보고 찍는다 했지만 또 뽑아놓으면 그 인물이 그 전 인물이나 비슷하고, 그럴 바에는 좀 골고루 찍어서 우리가 그 지역에 발전이 되도록 해준 게 좋겠다. 그런 게 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참 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친가가 충청도이고 외가가 강원도라서, 그래도 요즘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그 충청도에도 가 계시고, 물론 뭐 전라도나 뭐 다른 뭐 경기도나 뭐 다른 데서도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강원도 쪽이라든지 충청도 쪽이나 그런 데를 좀 이렇게 시찰 이렇게 가는 뭐 보도를 보면 나는 기분이 좋아요. 아,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던 지역에 어차피 손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외됐던 부분에 뭐 친가 쪽이나 여가 쪽이라도 한 번씩 더 둘러볼 수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 소외된 지역들이 많은 그 좀 평균화된 데 도움이 되겠죠. 예, 지금도 보면은 강원도라든지 그런 지역은 엄청 많이 이게 도심하고 많이 이렇게 떨어지죠, 많이. 그리고 또 이 충청도도 그동안 많이 소외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막 대단하다고 뭐 이래서 뭐 나는 이렇게 저기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뭐 이재명이나 뭐 한동훈 뭐이나 보니까 뭐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도 대단한 게 그 형수한테 했던 말이라든지 그동안에 막 그 사생활이 노출된 것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입에서 나온 값싼 말들, 너무 격조 없는 말들 때문에 많이 유권자들이, 물론 이재명이가 좀 재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재빠른 게 있어요. 그건 좀 그거 인정해 주죠. 뭐 판단력이라든지 코로나 있을 때 재빠르게 이런 건 있는데 그것이 길게 멀리 내다보고 무거운 저기 대단한 그런 깊은 가치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머리 돌아가는 게 재빠르더라고요. 재빠르고 판단력이 빠르고 그런 것은 사줄만한데, 뭐 이렇게 더 훌륭한 뭐 한동훈이라든지 뭐 또는 조국도 뭐 조국은 좀 독재성이 있었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두 대통령이나 갖다 구속시킨 데는 나는 조국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낙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인품들은 다 좋지 않느냐. 뭐 한동훈 같은 분도 뭐 보니까 양력을 보니까 대단하고 뭐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들끼리 싸움이니까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는 찍을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값이면은 이게 보니까 경상도 쪽은 이제 그 점점 일곱 여덟 명 대통령 배출했으면 그 지역은 좀 해주고 좀 잠잠해주고 뭐 저기 그 좀 전라도라든지 저 뭐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제주도나 뭐 충청도나 뭐 경기도 서울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좀 찍어줬으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그런 코멘트를 해봅니다. 오늘 나의 이제 정치적 오늘 이제 뉴시스의 악어 눈물 공방 한동훈 이재명 2024년 3월 31일자 이재명에 어울리는 말 읍소 작전 속아서는 안 돼라는 기사를 읽고 개인적인 코멘트를 해왔습니다.